안녕하세요. 미오름 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팔자주름 있죠? 시술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궁금해하고 하시는데, 이 팔자주름과 이 팔자주름 수직 아래에 있는 주름 있죠?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고, 이두 가지 주름들의 원인과 해결법, 혹은 뭐 어떤 시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이 팔자주름을 예방을 하려면 잠을 잘 자면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팔자주름이 원인이 잠을 잘못 자서 그렇대요. 잠자면서 이렇게 구겨지면 이 팔자주름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원인이 그거예요. 팔자주름의 원인은. 그죠? 이해가 가세요? 홍원장 이해가 가? 몰랐어요. 이거 구라지. 이는 항설 이게 왜냐면 궁금하긴 한데 그죠? 궁금하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병원마다 해결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필러, 뭐 지방이식, 슈링크 혹은 써마지 치는 데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그다음에 리프팅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귀족 수술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뚜렷한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 뭐 이런 1차 솔루션 수술이 있는데 1차 솔루션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해결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난립해서 있는 거죠, 그죠? 어떤 하나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뚜렷한 우위에 있으면 그걸 주로 소비자들이 찾게 되는 거고 그 방법이 주로 남게 되는데 그 치안의 현상 여러 가지 난립한다는 건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화면을 한번 봐보실게요. 팔자주름의 원인이 뭘까요? 두 가지거든요. 딱두 가지예요. 답부터 이야기하면 좀 싱겁긴 한데 홍원장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팔자주름 원인 하나 대강 한번 노화죠. 노화. 아, 뭐 노화 맞아요. 노화. 근데 노화가 되면 왜 그렇게 되냐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죠, 그죠?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 팔자주름이 없어요? 없죠, 대부분 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팔자주름이 너무 뚜렷해요라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의 원인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팔자주름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팔자주름의 원인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어요. 팔자주름이 우리가 생겼다고 하는 부위가 화면에 보신 이 부위잖아요. 그죠? 이 부위는 어느 부위냐면 광대하고 이행 부위예요. 이행 부위. 그죠? 중간에 있는 부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젊은 사람이 팔자주름이 뚜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형태의 것이냐면 실제로 나이가 안 드셨으니까 처짐이 없겠죠, 그죠? 처짐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 이행 부위에 있는 것이 세 개죠, 그죠? 코, 입, 광대. 이세 개가 여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죠? 산이 높으니까 여기 지대가 낮은 거죠. 모형으로 3D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위잖아요. 이 부위인데 팔자주름, 그죠? 이 부위에 있잖아요. 즉이 부위가 고도가 낮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서 입이 내가 나왔다든지, 상악이 앞으로 이렇게 돌출됐다든지, 아니면 광대뼈가 크다든지, 혹은 광대에 살뭉침이 많다든지, 아니면 코가 아주 높다든지, 이런 형태로 여기가 꺼져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죠? 그래서 나이가, 자, 젊어요. 젊었는데 팔자주름이 뚜렷한 것 같아요. 형태를 잘 보시면 주름의 형태라기보다는 여 부위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꺼진 거를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게 솔루션이에요. 그게 답인 거죠, 그죠? 원인으로 가서 다시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 노화가 돼서 처진 형태가 굉장히 많죠.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팔자주름이 있어요, 그죠? 저도 있죠, 그죠? 있는데 이 팔자주름은 다른 형태예요.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처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처졌는데 왜 이런 구조가 생기나 하면은 유지인대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얼굴이 우리가 이제 떨어지게 여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광대나 옆얼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밀어보면 딱 맺히는 부위가 있어요. 이 이상 안 내려가죠. 얼굴 이렇게 밀면 여기서 딱 잡아주고 있죠. 얼굴이 뼈 위에 이 얼굴살이라는 것을 입고 있는 하나의 이제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팬티도 보면은 이 고무줄이 있잖아요, 그죠? 안 내려가. 고무줄처럼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진 살들이 요 위에 모이게 돼 있어요. 팔자주름이. 그러니까 팔자주름이든 메리온 라인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이가 노화가 돼서.
이게 원인이에요. 유지인데 이제 개념인데요. 이게 유지해 주려 그러는 고무줄, 텐트의 고무줄 같은 이런 뼈에 붙어 있는 조직이 이 이상 못 처지게. 안 그러면 이 유지인대가 없으면 얼굴 살이 밑으로 다 처져 버리겠죠. 그죠? 이 못 처지게 막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뼈 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쪽에 살이 모이게 되고, 살이 모이게 된 거를 처짐이 원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팔자 주름은 결국 리프팅 혹은 거상,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원인이 결국 두 가지 형태라는 거죠. 그죠? 요약을 하면은 그쪽이 꺼져서 하나. 그 다음에 이 팔자 주름 여기가 꺼져 있거나 혹은 위에 있는 살들이 여기 유지신대까지 딱 처져서 내려와서 팔자 주름까지. 그죠? 처져서 내려왔으니까 처진 거는 걷어 올려줘야 된다. 여기는 나이가 젊은 형태죠. 꺼진 형태는 채워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치료법은 이 처지거나 올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보통 처진 걸 올려주면 되는데 올리려면 번거롭잖아요. 최소한 실을 쓴다든지, 실을 이쪽 부위에 광대 부위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옆 얼굴보다 우리 보통 하는 리프팅에서 실리프팅이나 리프팅 거상할 때 옆 얼굴 거상을 많이 하죠. 이 방향으로. 이거보다 유지력이 조금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쪽 움직이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죠. 이 앞쪽 얼굴은. 광대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움직임이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이쪽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고무줄에 해당되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끌어올려놔도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재발이 빠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실로 걷어 올려주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해서 걷어 올리면 되는데, 거상을 하면 되는데 거상이란 걸 하는 것 자체가 해결 방법이 그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실리프팅 혹은 거상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만만치 않아. 그런데 필러를 쓰거나 뭘 넣어주는 거는 개념이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채우려는 행위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이유죠. 사실 이제 원론적인 해결 방법은 안 되죠. 이게 처진 게 원인이면 처진 걸 덜어줘야 되는데, 처진 게 덜어주는 거는 해결 방법이 복잡하니까 여기를 채우고 여기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입이 돌출돼 있으면 치과 가가지고 교정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것도 팔자 주름을 입이 돌출된 경우에 해결되는 방법이 되겠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 내 얼굴에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현행하고 있는, 전체는 아니지만 흔한 방법들의 장단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